2015년 9월 4일 새벽 4시 25분입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여기는 교회입니다. 예로부터 이 오송뜰이 넓다 했어요. 오송에서 이 서쪽입니다. 서평리예요, 여기가. 지명상으로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이렇게 돼요. 이 건물은 이 서평리 벌판에 홀로 서 있는 두 채의 8층인가 7층인가 그래요. 이 그린날의 아파트의 상가 건물입니다. 이 상가 건물은 127세대 이 그린날의 아파트의 문지기 같아요. 아주 딱. 꼼짝 마라. 하나님이 지킨다. 여러분들은 편히 주무시오. 여기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한은 광야에서 외쳐댔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광야가 벌판이죠, 벌판, 들판. 여기는 세종에서 오송역으로 가는 BRT 직행 도로. 거기가 미호천을 건너가는 바로 미호천 옆입니다. 건너가면은 이제 연덕면이고 이쪽으로는 이제 잘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쪽 건너는 내판역 쪽이고 이쪽으로는 이제 오송이에요. 강이 커요. 넓어요. 이 강을 미호천이라 합니다. 미호천, 미호뜰, 서평, 서평 여기는 굉장히 넓은 벌판이에요. 이 넓은 벌판은 아마 겨울이 되면 엄청난 찬바람이 몰아칠 거고 지금은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사람은 많이 살지 않고 이 동네는 쫄뜻볼때 한 10가구, 10대가구 정도가 모여있고 그리고 아파트가 큰 게 있고 그래요. 제가 이제 짬짬, 뭐 꼭은 아니지만 여기에 와서 인성의 종, 기도의 종을 칠 것입니다. 아침에 4시 조금 안 돼서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면도하고 세수하고 그렇게 하고서 여기 왔습니다. 딱 저 집에서 10분 걸려요. 차로 딱 10분 걸려요. 멀지 않죠, 별로. 살림보따리를 그저께는 저 카메라 삼각대를 안 가져와서 그만테 돌아갔는데 오늘은 삼각대를 아예 이제 차에다가 세 대니까 차에다가 이거는 아예 놔버리려고 그날 갖다 내려놨어요. 이렇게 하고 오늘 가지고 온 거죠. 교회에는 장의자가 5대씩이 올 때가 있습니다. 5명씩 앉으면 50명이 앉죠. 50명이 앉으면 적은 교회는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이미 조금 제가 말한 것처럼 교회 이름은 참사랑교회고 목사님은 박종선 목사님이고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측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기보다는 현재는 어떤 길 잃은 양들의 운막. 엄마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지만 엄마 아버지와 살기 어렵게 된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이 와서 3학년 때 와가지고 뭐 지금 고등학생이다 뭐 이 정도 되니까 참 까마득한 얘기예요. 이런 지금도 남녀 어린이 7명씩 14명이 자라나는 목사님이 아빠고 사모님이 엄마 노릇을 하는 색다른 교회예요. 어찌 보면 단체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박종선 목사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이런 목사님은 누구라도 제가 존경해요. 목회나 정치나 인성의 근본을 저는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요. 양이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면은 그 양을 잘 돌보는 원리가 있어요. 그 성경이에요. 대한민국 5000만을 잘 다스리는 대통령의 그 어떠한 철학과 사상이 있다 그겁니다. 그건 다 생각을 달리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길 잃은 양을 잘 찾아 그 양을 보살피면 됩니다. 길 안 잃은 양은 두면 돼요. 잘 커요.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예수님이 가셨다고 하는 것은 그 목회의 기본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말하자면 나 같은 공부하는 할아버지의 어른들의 인성의 모토입니다. 그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100명, 1000명을 뭐 밥해주고 뭐 하고 뭐 도와주고 공부 가르치고 아니야 그들은 잘 달려 잘 가고 있어. 그들은 건강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어쩌다가 갈라졌어. 그건 뭐 사연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어찌 하다가 갈라졌어. 아니면 집을 나갔어. 없어. 이런 어린이들을 누군가가 보살펴준다고 하는 건 큰 천사입니다. 그거는 목회 중에 목회입니다. 그거는 정치 중에 정치입니다. 그것은 학문 중에 학문이고 그것은 저 같은 사람이 늘 칭찬해야 될 상당히 고매한 인격입니다. 그게 인성이에요. 이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제일 어린아이가 이 믿음이 내가 그 아이 이름을 잊어버려서 현규인 줄 알았더니 현규가 아니야. 이 믿음이야. 어제 미소네를 만났는데 미소 아빠가 그 우리 학당에 말이야. 현규가 나가는데 내 명단에 보니까 현규가 적혀있더라. 민현규가 막내가 현규더라. 걔 현규가 아닌데요. 뭐야? 걔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라고. 아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영상을 자세히 두 회 안 봐가지고. 아 뭐 마이크가 멀으니까 잘 안 들렸어. 저는 이 박종선 목사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박종선 목사님 같은 혹은 제가 말한 것 같은 길 잃은 양, 목마른 양, 헐벗고 굶주린 양,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존경합니다. 제가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을 아주 받들어요. 박종선 목사님은 이제 딱 얼굴 세 번 봤어요. 그래도 내가 그 마음을 단번에 압니다. 아이들을 와서 하루 보고서 아이들이 그 구김 없는 걸 보고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가까지 내가 딱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가 남의 교회가 아니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믿음의 공동체다. 아 여기가 내가 와서 기도할 만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와서 기도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눈을 감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눈을 마주보고 하나님 여기에 믿음으로부터 현정이까지 5살에서 20살이 되는 그 어린이들이 여기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아버지로 받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방도 있고 집도 있고 남녀 또 사택이 있고 근데 이 예배에 배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인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들이 여기 앞자리에 그날 보니까 나와 계시던데 아주 믿음이 없는 분들이 이제 처음 나오셨나 나오더니
뭐 나 도와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첫날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도와드려야지. 무엇을 도와드릴지 교회가 고민을 해야죠. 이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적어도 하나님은 그 불쌍한 어린이들이 잘 자라도록 터가 되어주는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사하면서 이러한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린 날에, 푸른 날개, 이 아파트 127세대에서 한 50세대가 폈대요. 한 80세대가 산대요. 여기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마음의 위로받고 영혼이 살찌고,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죠.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 모르죠. 교회가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 교회 그 이상의 것이 있거든요. 얘들이 오고 또 서평리에 이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이 인근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교회가 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 커지는 것이 사람과 재정과 애모가 아니라 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영성, 인성, 이것이 하나님답게 커져야 돼요. 그런 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러 아침 3시 반에 일어나서 달려와 여기 오니까 4시쯤 됐었어요. 살림살이가 많아요. 이 종은 교회종을 뭐 집에서 안 가져와도 되지 않겠어요? 교회종을 쓰는 거고. 종소리가 약간 집에 가고 다른 듯하네. 같은가? 종을 쓰는 거. 마이크는 대를 교회 거 마이크 대를 쓰고. 이거는 뭐 항상 따라다니는 우리 미국의 손녀딸들의 마스코트. 네. 아바타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요하면은 기도도 하지만 성경 읽기도 할 거거든요. 성경책 가지고 왔어요. 성경책. 잘 못 읽었는데 이제 교회 오면 성경 읽기가 환경이 좋아지죠. 우리 아이들의 명단 수첩. 이듬해서부터 현정이, 민석이, 지준, 윤호, 지수 뭐 이런 아이들 여기 이름이 철옹이 뭐 다음이 다 있어요. 이 아이들 기도 아이들 명단 하다 보면 저거 할까봐요. 또 주스. 이거는 주스에서 냉기가 습을 뽑으니까 이렇게 하나 넣어가지고 뭐 살인살이가 많아요. 스마트폰이야 누가 뭐 전화할까만 또 걸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안경은 지금 쓰고 있는 안경 됐어. 이거는 이제 돋보기. 성경 읽을 때 쓸 안경. 스위치. 시동을 여기서 켜고 끄고 하는 카메라 스위치. 그리고 이제 필통. 성경을 읽으면 이제 이거로, 예, 이거로 이렇게 성경을 어디까지 읽는 걸 이렇게 줄을 쳐가면서 하는 거고. 시계. 몇 시부터 시작해서 읽는다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이제 이 참사랑교회에서 인성의 종을 울리고 기도의 종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탄탄하게 또 힘없고 약하고 엄마 아빠가 길러주지 못하는 사람 어린이들을 길러주는 곳이 어려움이었고 목사님의 그런 기도가 응답되고 사회에 나가서 노회나 총회나 혹은 지역의 연합회에 나가서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격려를 주고받고 그리고 이렇게 뜻하신 일이 사모님과 더불어서 잘 되도록 제가 기도하라고요. 기도합니다. 해야죠. 그리고 여기에 와서 이제 제가 찬양 예배를 달라고 해서 달라고 찬양할 사람이 세상에 널렸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력자들도 많아요. 그러나 제가 잘하든 못하든 찬양이 하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찬양 연극을 많이 했잖아요. 찬양 예배를 인도함에 있어서 제 신분이 이야기 할아버지입니다. 이야기 할아버지가 뭔 얘기를 할까요? 이야기 할아버지가 잘하는 얘기가 뭘까요? 이야기라는 건 말을 만들어서 그 작가라는 건 이야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작가는 어떤 이야기를 꺼내서 재미있게 해가면서 마감을 지어서 글로 쓰면 그게 작가입니다. 말로 하면 그냥 이야기 할아버지요. 이야기꾼. 제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인생의 정도 이거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인생입니다. 사람이란 그렇게 살아 이렇게 뭐 명령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같다 이거라고 본다. 68세예요. 이제 내일모레 69세, 70세가 눈앞에 왔어요. 70여 년 살아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부귀 영화 빈곤 주비 귀천 거기 다 물어봤어요. 제가요 잘 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요. 공부도 잘했고 돈도 한때 왕창 벌었어요. 왕창 벌어가지고 2년 사이에 매도 벌더라. 금방 내 돈도 벌어봤고 살림도 거들라봤고 우리 참 금 같은 아들 남매 아들 딸 남매를 엄마 없는 반고아도 만들어봤고 배를 굶겨도 보았고 남매가 저하고 한 20년 넘게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 인생전 하여튼 하나님 안에서 존귀함은 끝도 없이 존귀함을 또 받았어요. 사람들 앞에 얼마나 박수를 받았는지 그건 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또 말하겠지만 하여튼 제가 잘 나가던 사람이었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집사람이 나로 인해 실망하고 하나님께는 실망 안 했나 모르겠는데 애들 두고 집 나간 지가 벌써 뭐 25년 가까이 돼. 25년. 그러다 보니까요 눈물도 잘 알고 기쁨도 잘 알고 다 하나님 안에서 대단치 않더라. 엄마가 없는 거 대단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없는 것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누군가도 모르는 것도 내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엄마 중에 엄마 아버지 중에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 영성에 제가 밝습니다. 내가 그걸 잘 알아요. 어린이들에게 이 영역을 부어넣어주고 싶은데 태어난 어린이들이 이게 영역이 아니라 이게 악령이 그 말 안 듣는 거 뭐 나쁜 생각하는 거 봐요. 그게 죄성입니다. 그 인간에게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 해로운 건 그냥 막 엄청 환영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로운 거는 느밀하고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성경 이야기의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성경 이야기 잘해요. 그런데 인성학당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지. 그러면 인성학당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성 이야기를 합니다. 인성 이야기를 성경을 아는 것 이상으로 제가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게 많이 있어요. 그건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내 평생 다 못해. 제가 쓴 책을 가지고, 네, 그 인성학 연구 통론, 그 여섯 권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 1년에 다 하겠습니까, 그거? 아, 토요일만 하면 그거 5년 걸려. 6년 걸려. 책이 그뿐이 아니잖아요. 월남 이상재 선생 이야기를, 그분 이야기는 그냥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 이야기예요. 그분이 인본주의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인간성, 인성의 대가입니다. 그분의 삶이 그래요. 그 이야기 하려면 끝이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찬양에 대해서 내가 잘합니다. 찬양책을 안 가져왔는데 두꺼운게 있어서 신학교 교재한다 그랬잖아, 우리 백석증. 그 이야기 또 하면 그렇게 많죠, 할게. 근데 그에 못지않게 잘할 수 있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으로 살았고 성경으로 공부했고 성경을 붙들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작사하고 작곡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 이야기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아담 이야기 내가 재미있게 꾸며갈 수 있어요. 그 무슨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과 다르게 이야기로 가는 아담, 아담 이야기, 하와 이야기, 가인 이야기, 아벨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내가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그 성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 뭐 솔로몬, 모세, 혹은 이사야, 혹은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의 이야기. 또 신약에 나타나는 많은 사도들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내가 이거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할아버지로 어린이들과 여기 어린이들과 어울려서. 근데 이 대전제는 뭐냐 할 것 같으면요, 부모가 아이를 극진히 사랑하는 아이는 부모 그늘에서 별로 불편함이 없습니다. 계절 따라 옷 바꿔주지, 샤워시켜주지, 머리 감겨주지, 밥해 먹여주지, 떠먹여주지, 손 붙잡고 가지, 승용차로 태워가지고 가지, 엄마가, 아버지가, 두뇌가 그냥 어린이들 아들 하나 딸 하나 놓고서 하루 24시간 하여튼 1년 10년을 그 투자를 했는데요. 우리 이 참사랑 어린이들은 믿음으로부터 현종이까지는 목사 아빠가 열 몇 명의 어린이를 자기가 낳은 게 아니야. 그걸 정부에서 돈 주니까 하는 게 아니야. 돈 주기 전에 이미 지금도 돈을 다른 일 망치지라고 삽질하고 다른 일 해가면서 벌어다가 여기다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교회가 뭐 사례금이 나오는 게 없으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거야. 어린이들 먹고 키우고 옷에 입히고 재우고 이것도 부족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 있는 몸에서 물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는 이 어린이들과 이 참사랑 어린이들과 우리 학당에 나오는 어린이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환경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학당에 나오는 어린이들은, 학당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가 과보를 해서 스승이 필요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는 또 과보호를 못하니까 스승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없습니다. 뭐 학당에 나오는 아이들도 할아버지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환경이. 그럼 거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이고, 과보하는 사람은 과보하는 엄마 아빠 손을 좀 떼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또 좀 과보가 안 되고 같이 어울려서 뭐 이런 거 하나면 편애할 수가 없으니까 이 엄마 아빠가 있는 건 가장 편애가 돼요. 과애가 돼요. 과애. 근데 여기는 과애나 편애가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할아버지 역할을 버시 대주고 이야기꾼이 대주고 내가 그런 것을 가치로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야기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제니 줄리엔이고 손이야 닿질 않아요. 대구에 있는 애순자들 손이 안 닿아요. 내가 어떻게 간여를 할 수가 없어요. 지리적으로 어떻게 안 돼요. 걔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데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신 여기서 길 잃은 뭐 밥을 못 먹어서 배가 줄인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안 보여서 마음이 줄인 마음이 허전한 그런 아이들을 보살피면 그럼 하나님이 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다 하나님의 손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여튼 절간의 중도 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그 어린이들을 특히 극진히 하십니다. 약자니까 자라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 같은 이제 살 날이 많지 않은 할아버지가 세상 경험이 책도 많이 받고 신문도 많이 받고 또 글도 쓰고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말하자면 비서하는 거죠. 하나님 비서. 그 어린이들의 비서예요. 비서관. 그러니까 돌봄이 하는 거죠. 애봄이요. 애봄이. 와보니까 여기 또 뭐 내가 없어도 잘 크는 아이들이에요. 실은.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민서 수진이 민서 얘들이 15살이니까 얘들은 아직 근데 윤우, 지수, 현정이 얘들은 많이 컸어요. 이제 이제 아마 스스로도 동생들을 손을 잡고 갈 수 있고 또 과외도 시켜줄 수 있고 그럴 거예요. 18, 19, 뭐 20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자립해서 나가는 그런 나이가 가까워 보니까 민석이 아직도 고등학교 다니고 수진이 민서 그래서 15살 아직 얘기해. 다음이 민설이 애들 미소하고 소리하고 다 동갑해. 아주 어린 애들이. 초롱이 현진이 민창이 현성이 믿음이 이런 아이들. 근데 여기 민현교가 왜 써있지? 민현교 말고 이 믿음이가 또 있나? 하여튼 남자아이가 하나 부족한 것 같더라.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그 아이들이 더 잘 되고 기도 안 한다고 안 되고 그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현실이 눈물겹지 않아요. 탄탄하고 내가 볼 때 잘 커요. 그래도 보다 견고해지고 미래가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공부한 것보다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 잘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의 길 잃은 양, 줄인 양, 어린 양, 보호자가 엄마, 아버지가 같이 못 있는 양, 이런 양들
목사님과 나라가 같이 힘을 합쳐서 교회가 기르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잘 돼야죠. 이런 아이들이 잘 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탕자가 돌아갈 때 더 기뻐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구에 대구보다 이거 한국의 인성학당 어린이들이 기도의 순서에 먼저네. 아이고 30분 됐군요. 예. 희원이 은경이 소리 미소 아이 욕심 많이 나요. 참 아이들 잘 키워서 잘 커서 큰 인물 돼야 되고 경찬이 은찬이 은성이 대구에 미국의 제니 줄리 애니 이 아이들 오늘 2015년 9월 4일입니다. 내일은 인성학당이 모이는 토요일이에요. 모레는 또 주일이에요.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고 하루하루가 무가치한 날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날들이 계속 오늘도 하나님이 이 오성 뜰에 조치원에 세종시에 나가서 대한민국에 예.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뭐 상해에 있다고 그랬대. 지구촌에 남한과 북한에 특별히 우리 참사랑교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